저는 돼지고기로 만든 LA 갈비입니다. LA 갈비는 소고기로만 하시는 줄 아는데요. 또 요즘은 돼지고기로도 LA 갈비가 나오더라고요. 마트 같은 데 가시면 LA 갈비로 잘라서 양념해서 팔기도 하고요. 인터넷에서 LA 갈비 고기를 잘라서 팔기도 합니다. 또 명절 때나 또 손님 많이 오시거나 하면 LA 갈비로 또 돼지고기로 가지고 또 LA 갈비 구이를 또 색다르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. 이제 물에 좀 담가서 흰물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가 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담가도 될 것 같아요. 한 시간 정도 담가 놓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 흰물 뺀 다음에요. 깨끗하게 씻었고요. 바구니에다가 고기를 건져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헹궈서 핏물을 빼겠습니다. 핏물을 뺏어요. 담아놨습니다.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파를요, 한 개 반, 중간 양파 되는데요, 한 개 반을 잘라서 넣습니다. 한 개 반, 합쳐서 한 250g 정도 돼요. 여기에 물론 안 맵게 드시려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요, 괜찮으시다면 청양고추 제가 한 6개 넣었고요. 만약에 베트남 고추 있으시면 이런 거 한 6개 넣으시고, 또 아니면은 청양고추 가루 같은 거 있으면 약간만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마늘 반 종이컵요. 진간장이 3분의 2컵입니다. 종이컵으로요. 올리고당을요, 올리고당을 한 200ml 정도 넣는데요, 종이컵으로 하나 하고, 종이컵이 180ml거든요. 그러면 저기 한 2스푼 더 넣겠습니다. 그러면 200ml 됩니다. 맛술은 종이컵 한 반컵 정도 넣겠습니다. 후춧가루 한 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 2스푼요. 생강잼 있죠. 생강청 만들고 남은 그 갈은 걸로 만든 생강잼이거든요. 그러니까 생강 작은 거 한쪽 조금만 넣어주세요. 저는 생강잼을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생강 작은 거 하나 까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. 같이 갈면 되거든요. 여기 고추장을 넣겠습니다. 이 고추장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많이 빨갛게 하시고 싶으면 많이 넣고요. 저는 많이 빨갛게 하는 거 약간만 빨갛게 할 거거든요. 저렇게 한 2스푼만 넣는데요. 이렇게 해서 갈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부어줘서요, 한 시간 이상 이렇게 절여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부어서요, 이제 냉장고에 한 적어도 한 시간 이상, 바로 전날 미리 만들어서 넣어놓으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냉장고에서 하루 저녁 재운 갈비입니다. 갈비를 제가 지금 뒤집어 줬거든요. 양념은요, 이렇게 조금씩 더 이렇게 떠넣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졸여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앞뒷면이 익었으면은요, 고기를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이렇게, 뼈와 뼈 사이로 이렇게 가위질 가능하거든요. 이것도 이렇게 뼈와 뼈 사이가 틈이 있습니다. 뼈 사이를 찾아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. LA 갈비는 좀 바삭하게 맛있어 보이게 굽는 게 좋거든요. 만약에 어르신들이 드시거나 좀 무른 거를 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요, 이렇게 구워도 되지만 물을 이렇게 좀 둘러서요, 약한 불에서 이렇게 좀 익혀서 구워주시면 좀 더 부드러운 고기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양념이 약간씩 누르면서 이렇게 구워지면 좀 냄새도 좋고 맛있잖아요. 이렇게 바삭 구우시면 돼요. 물을 안 붓고 그냥 이렇게 짜작짜작 그냥 뒤집어가면 구워도 충분히
드실 수 있거든요. 조금 부드러운 거 원하시면 이렇게 물을 붓고 이렇게 졸이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. 지금은 약불에서 이렇게 뒤적이시면 돼요. 이제 다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윤기나고 바삭 졸여서요. 접시에다가 제가 이제 부추랑 새싹이 있어서 올려봤고요. 뭐든지 있으면 올리시면 되고 또 없으면 또 안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이대로 식탁에 올려놓고 구워드셔도 돼요. 이렇게 하면 단짠단짠한 LA갈비입니다. 가격이 아주 부담없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상추 겉절이 소스 이렇게 만들어서요. 이렇게 한번 뿌려서 여기도 같이 돼지고기 LA갈비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